안녕하십니까. 에이다 도킴 TV의 도킴입니다. 우리의 주위를 살펴보면 아주 작은 사항인데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협조한다면 국가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온다면 내 자신에게 그리고 제 3의 어떤 개인들에게 그다란 기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에는 신호등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한 예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. 자, 그러면요, 영상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자, 참고로 이 영상에서 그 노란 차와 빨간 차, 이 두 차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 내 차가 지나가죠. 차가 복잡합니다. 그래서 신호등에 대기 중인 다른 차들은 아무런 행동을 취할 수 없어요. 그리고 신호가 바뀐 후에 이 차들이 직진합니다. 자, 이건 뭐 거의 정상적인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왜냐하면 빨간 차가 우회전을 하고 싶은데 노란 차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. 또 설사 노란 차가 앞에서 그 차를 가로막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에 차가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이 영상을 또 한번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도 말씀드리지만 빨간 차와 노란 차가 그 차들을 한번 주시해 보세요. 자, 앞에 가로질러 가는 차가 서로 한 차가 우회전하고 다른 쪽에도 한 차가 우회전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어요. 그런데도 이 노란 차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빨간 차가 직진하지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신호가 터진 후 노란 차가 완전히 빠져나가고 난 후에야 빨간 차가 우회전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자, 이 경우에 어떤 생각이 드는 게 없습니까? 그러면 잠시 쉬면서 다음 비디오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도 역시 빨간 차와 노란 차가 이 두 차들의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 앞에 가로질러 가는 차들이 두 차가 우회전하고 그리고 여유가 있는 틈을 타서 빨간 차가 우회전을 합니다. 왜? 노란 차가 앞에 가로막지 않고 중간 선에서 대기해 준 득택입니다. 잘 보셨죠? 이러한 경우가 우리 주위에서 신호등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자세히 보시죠. 자, 빨간 차는 지나갔고 이제 노란 차와 흰 차가 또 지나갑니다. 자, 그럼 이 세 가지 경우를 지금 우리가 봤는데 이걸 한번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. 아까 우리 세 가지 경우를 봤는데 제 첫 번째 경우에는 뭐 앞에 지나가는 차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빨간 차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. 신호가 바뀐 후에야 앞에 가로막고 있던 노란 차가 지나갔고 빨간 차는 우회전을 했습니다. 아주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두 번째 경우에는 지나가는 차들이 우회전할 차 두 대들이 지나가고 난 후에 바로 앞에 여유가 있는 차선이 비어 있는데도 앞에 노란 차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빨간 차가 지나가지 못했죠.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는 앞에 차선이 비자마자 빨간 차가 바로 우회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.
왜냐? 노란 차가 앞에 가로막지 않고 안쪽 선에서 대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? 자, 평균 신호가 30초마다 한번 바뀐다고 생각해 보고 하루 24시간 중에 그걸 다 카운트하지 말고 우선 낮 시간 한 8시간만 우리가 계산 한번 해 봅시다. 그럼 8시간이면은 1시간에 60분씩 8 곱하기 60분 하면은 480분이 되죠. 그리고 30초마다 신호가 바뀌면은 이 8시간 동안에는 신호가 906번 바뀌게 됩니다. 906번이라는 시간이 있는데, 그러면 매 신호마다 그런 경우가 생겼다고는 우리가 생각 안 하더겠죠. 그래서 신호가 5번 바뀔 때 아까 같은 그런 경우, 다시 말해서 두 번째 경우,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960 중에서 매 5번에 한 번이니까 나누어 보면은 이런 5, 4, 6, 0, 5, 9, 4, 10, 5, 10, 그리고 2. 다시 말해서 한 신호에서 하루에 192차례의 그런 경우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. 자, 그러면 신호가 30초마다 바뀌는데 그 차가 신호 바뀌자마자 와서 30초 동안 대기했을 경우도 있을 거고, 신호가 바뀌기 직전에 와서 한 5초 정도 기다리다가 지나갈 수 있었을 경우도 있을 거고,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. 그러나 그거 다 분석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우선 매번 이러한 경우가 생겼을 때 차 한 대가 10초간 앞차 때문에 지체했다고 본다면은 양쪽에 두 차였죠. 그러면은 192 곱하기 10초에 2를 하면은 이게 1925 곱하기 2, 다시 하면은 3840초의 시간을 이 두 차가 낭비하게 된 겁니다. 그러면 3840초라는 것은 한 시간에 3600초가 있지 않습니까? 한 시간 곱하기 60 하면 분수가 나오고 여기 다시 60을 곱하면 초수가 나오죠. 이게 3600초입니다. 한 시간이 300초, 그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고요. 자, 그러면 3840은 우리가 조금 크지만 대충 뭐 우리가 잡아봐가지고 한 시간이라고 해봅시다. 한 시간. 그러면 이 신호에서 이 차 두 차가 낭비한 시간이 하루에 한 시간. 그러면 이런 신호가 한 도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? 뭐 줄 잡아서 100여 군데의 신호등이 있기는 쉽죠. 아주 작은 도시 같으면 뭐 한 20, 30개밖에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중 도시면은 한 100개 정도는 뭐 쉽게 있을 겁니다. 아니면 뭐 큰 도시는 뭐 몇천 개가 있을 수도 있고. 그렇지만은 우리가 100개만 있는 도시를 대충 생각해서 한번 해봅시다. 그러면은 그 도시에서 이러한 신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이루어지는 시간이 100시간이 되는 거예요. 100시간. 100시간이라는 시간이 한 도시에서 소비되는 겁니다.
그러면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보통 한 시간에 소모되는 가스가 어느 정도 됩니까? 물론 달릴 때와 신호등 받는다고 서 있을 때는 조금 다르죠. 하지만 아마 평균 한 시간에 시간당 8리터 정도는 평균 소모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면 한 시간에 8리터 한 차가 없앤다면 100시간이면 800리터를 소모하게 되는 거예요. 800리터. 그러면 800리터 같으면 1리터에 지금 휘발유 값이 얼마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산해 보면은 대충 어느 정도가 될지 아마 상상이 갈 겁니다. 그리고 이 가스뿐만 아닙니다. 한 차에 만약에 뭐 출근길이라든지 어떤 보리를 보기 위해서 두 사람이 타고 있었다 하면은 시간 낭비는 더 엄청, 물론 이제 가스비는 따로 있겠지만 시간 낭비를 또 따져야 되잖아요. 그죠? 자,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로, 가솔린 소모. 두 번째, 그 사람이 여기에 막혀 있어서 빨리 못 간 그 시간 낭비. 시간. 그 뭘 얘기합니까? 그 사람이 시간을 잃었다는 거는 꼭 생산력이 손실이에요. 생산력 손실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공기 오염이죠. 이 사람이 이 신호에서 10초, 평균 10초 정도 더 서 있는 동안에 가스가 낭비됨으로 해서 소모되는 공기 오염. 이거는 곧 우리 개인한테 돌아오는 손실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. 뭐 시간 낭비는 그 개인들에 해당되는 얘기고 좀 더 크게 본다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산력 손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러나 이 공기 오염은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리고 후세 이 지구상에서 살아갈 후손들에게도 아주 오염된 깨끗하지 못한 삶의 틀을 물려준다는 그런 점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가 다 좋으면은 이렇게 물론 이거는 이로 가는 선이고 이로 가는 선이죠. 차가 신호에서 여기에 차가 뭐 한 다섯 여섯 대 정도 서가 있다면은 내가 급할 때 빨리 가기 위해서 여기서 신호를 받는 것도 뭐 그리 나무랄 사람은 없겠죠. 그러나 어떤 때 보면은 많이 봅니다. 여기 차가 없어요. 차가 없는데도 이 사람은 여기 쫙 와가지고 여기서 기다리겠어요. 직진할 거면서도. 이거는 정말 뭐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은 환경 오염적인 면에서 역적이에요, 역적. 앞으로 지나갈 때 여기 비어 있는데 왜 여기 있습니까? 자,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여기 서서 뒤에 오는 차를 방해하지 말고 여기에서. 적어도 뭐 차가 한 4대, 5대 정도까지 있고 난 후에 온다면 뭐 그거는 우리가 뭐 이해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왜 신호 받기에서 이 사람 바쁘면 빨리 윙 하고 갈 수 있기 위해서 뭐 그렇다고 해봅시다.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이쪽 선에서 대기해 주면 여기서 우회전할 차들이
위에 사선이 비었을 경우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점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겨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토픽을 오늘 얘기해 봅니다. 그리고 혹시 미국의 아이비리그 수준의 학교에 입학 원서를 낼 계획을 있고 그런 학교에서 진학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은 이 토픽은 아주 좋은 프로젝트가 됩니다. 여러분 잘 아시죠? 미국에서 아마 한 탑 20 정도 되는 그런 학교, 뭐 공립은 별 그건 없습니다만은 그 사립 학교냐 뭐 하버드나 예일, 프린스턴 이런 학교들을 위주로 한 탑 20 정도에 들어가는 사립 학교는 입학 사정할 때 무엇을 보시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? 이때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자기 개인적인 독창적인 생각에서 한 프로젝트,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제시하면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. 한 예로 지금부터 한 25년 전 얘기로 내가 생각이 나는데 한 학생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10학년, 그러니까 9학년,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고1이죠. 고1학기 때 미국으로 그 부모님들이 이민을 와가지고 학교를 들어가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고1, 고2, 고2 말이면은 대학 원서 내는 경우, 그런 경우에 거의 끝이 나는 거예요. 한국에서는 3학년 마친 후에 대학교 입학하기 직전 한 두 달이나 3개월 전에 입학시험을 치고 그러지만은 사실 미국에서는 11학년 말이면은 거의 모든 게 끝난다고 봐야 돼요. 그때 모든 그 대학의 원서도 다 마감이 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학생은 고1 때 왔으니까 사실 2년간 준비를 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수 있겠지만 2년 앞두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영어에 많은 불편도 있고 한데 또 모든 학제가 다 다르고 교과 내용도 다 다르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 부모님들은 얘가 인류대학 가주기를 상당히 기대, 왜냐면 한국에서 공부를 좀 잘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. 미스터 김, 나는 인류대학을 가고 싶은데, 그 당시 이제 SAT 점수가 1600점 만점이었어요. 1600점 만점인데, 이 학생은 자기가 SAT 10학년 말까지, 그러니까 물론 얘가 이제 고1 때 미국에 왔지만은 이미 학교에서 한 1년 정도를 지난 후에 이제 저희 학원에 왔어요. 그래가지고 그동안 이제 SAT 시험을 몇 번 쳤죠. 그런데 자기는 아무리 해봐야 1100점 맞은 게 지금까지 SAT 한 세 번 정도 쳤는데 그게 가장 높았다 이거예요. 그럼 앞으로 무슨 방법이 있냐? 그래서 이제 제가 제시했죠. 그러면 앞으로 내가 네 개인적으로 준비해주는 모든 자료를 최대한 공부를 하고 그래서 SAT 점수를 1400은 네가 뽑아야 된다. 왜냐? 미국에서 올해 공부한 학생들은 뭐 하버드나 예일대학이나 엔데가라면 1500점 뭐 아니면 적어도 1480점 이상이 돼야지만 어느 정도 원서를 낼 가능성이 있죠. 하지만 이 학생의 경우는 한국에서 온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 입학 사정할 때 그 사정을 많이 도와줍니다. 그래서 제가 1400점 목표, 그 이상 받으면 좋지만 1400을 목표로 하고 그 대신에 네가 남들이 잘 안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해라. 내가 몇 가지 토픽을 줄 테니까
한번 준비해봐라.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카피를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는 매 학기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모든 교과서를 나누어 줍니다. 그리고 학기가 끝나면 그 교과서를 학교에 반납하죠. 물론 사용하는 동안 그 학생이 교과서를 잊어버리면 그 분실료를 물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학생한테 준 토픽이 뭐냐 하면은 한국의 경우는 보면은 어떤 학생 예를 들어서 한 반에 한 60명 정도,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그랬어요. 한 반에 한 60명 정도 되는데 그 반에서 한 20명 정도 하는 애가 여름 방학을 지나고 나면서 얘가 7등, 6등으로 뛰어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. 성적이 방학 한 달 동안에 직사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.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. 여기에서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방학 때는 놀아야지 공부하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합니다, 학생들이. 그런데 그거야말로 개인적으로 남을 앞질러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시간이 되거든요, 이 방학이라는 게. 그래서 걔한테 그랬어요. 교과서를 다 반납해 버리니까 공부를 하고 싶어도 얘들 공부하기가 참 힘들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뭐 노는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이 교과서, 다시 말해서 학교 디스트릭 아니면 뭐 근본적으로는 정부에서 주는 거겠죠. 정부에서 대여해 주는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이 제도의 단점, 물론 장점도 있고, 그래서 그걸 네 자신이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네가 생각한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 한 30개 정도의 안을 만들어 가지고 각 학교 대표들을 통해서 그 문제, 그걸 뭐라 그러죠? 뭐 영어로 questionnaire. 그러니까 설문지를 돌리고 그 설문지에 답해든 모든 결과를 종합해서 네가 에세이를 써라. 그리고 그걸 쓰고 난 후에 그 당시 이제 여기 이 LA 이 지역에 그 한국인으로서 연방정부 국회의원이 한 분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먼저 이제 한국일보에 그 내용을 냈어요. 왜냐면은 이 학생이 이제 신문사 낼 때 그걸 그냥 내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원안을 누구누구한테 보낸다 하는 걸 제일 밑에 CC해서 보내면 받는 사람이 그걸 등한시할 수 없어요. 왜? 나는 무시했는데 다른 사람이 받아가지고 보고 이걸 아주 좋게 사용했단 말이에요. 그럼 자기는 뒤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어떤 문건이나 뭐를 누구한테 제출할 때는 반드시 제일 밑에 CC 누구누구한테 보냈다 하는 걸 명기하는 게 상당히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그 친구도 그걸 냈는데 한국일보에서 그때 아마 1992년인가 91년 연도는 잘 기억 못하겠어요. 9월 어느 날 한국일보 제1면 기사에 상당히 크게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신문에 난 그 내용을 첨부를 해서 이 학생이 한국인 연방 국회의원한테 제출을 했죠. 그래서 이 친구가 백악관에 초대를 받았어요. 그리고 초대를 받아가지고 워싱턴 DC에서 국회의사당 앞에 그 매일 기가 올라가고 내려오잖아요. 거기에서 같이 이제 그 국회의원과 사진을 찍고 그랬어요.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때 시카고 대학에 입학원서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밤에 그날 무슨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한 11시쯤 돼서 전화 왔어요.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화했다.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거릴 정도로 좋아하는 목소리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.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.
이야기가 좀 길어졌죠. 그렇지만은 그 대학 입학 준비하는 학생들로서는 얼마나 참 가슴이 답답하고 그 심정이 답답합니까? 그래서 혹시나 참고가 될까? 그리고 그런 학생을 둔 학부형들도 혹시 도움이 될까? 말씀드려 봅니다. 좀 더 자세히 진학 관계에 대해서 상의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저희 그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이메일을 교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제 이메일은 dukim@gmail.com입니다. 자, 혹시 이런 문제 대입 준비 관계 있어서 한번 의견을 나눠 보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. 단 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실 때 대입 관계 상의라고 제목을 달아주세요. 제가 그 이메일이 너무 많은 경우 대충 그냥 지워버리는 경우 많으니까 많은 엉뚱한 메일이 많이 오잖아요. 그래서 그 처음에 제목을 대입 상의 이런 제목을 달아주세요. 그러면 제가 그걸 삭제하지 않고 받지 않고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